장진 씨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배우고 성장하는 평생학습 도시를 선포했습니다. 시는 17일 시청사 앞에서 평생학습 도시 현판식을 갖고 지속 가능한 장애인 평생학습 도시로의 도약을 다짐했습니다. 이에 오는 7월부터 장애인의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과 장애인 평생학습 문화 확산을 위한 지역사회 내 연계 협력에 나설 계획으로 시는 장애인이 소외됨 없는 양질의 평생학습권을 보장해 모두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장애 친화적 평생학습 도시를 추진해 나갈 방침입니다. 당진 시가 과소아상병 최초 발생 이후 전파 경로 파악과 확산 방지를 위해 17일 긴급 사전방제 행정명령을 발령했습니다. 행정명령 대상은 사과, 배 등, 과소한 경영자와 작업자 등으로 과소아상병 예방교육 연 1회 이수 의무화와 과수 농작업자 이동, 작업이력 기록 의무화, 궤양 증상 가지, 예찰 철저 등입니다. 시는 행정명령을 위반한 농가에서 과소아상병이 발생할 경우 방역비와 손실비 등을 청구할 방침입니다. 당진 시가 당진 경찰서, 현대제철, 당진시 복지재단과 함께 학대 피해 아동 보호 지원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은 최근 증가하고 있는 아동 학대 피해 방지와 아동 보호 체계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협약에 따라 시는 아동 학대 조사와 보호 업무를 총괄하고 당진 경찰서는 학대 신고에 따른 동행 수사와 응급 분리 조치를 담당하게 됩니다. 또 현대제철과 당진 복지재단은 3년간 후원금을 지원해 피해 아동의 회복을 도울 예정입니다. 순천 지역 특산물인 왕매실과 당진 최초의 수제 맥주를 알리기 위한 제12회 순성 왕매실 당진 맥주 축제가 이달 19일부터 25일까지 개최됩니다. 이번 축제는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돼 남원천 왕매실 산책로 걷기와 당진 맥주 출시 기념 인증사진 콘테스트, 나만의 매실 활용법 대회 등이 펼쳐집니다. 당진시가 2021년도 1기분 자동차세 6만 3천여 건, 약 62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대상은 6월 1일 기준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로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보유한 기간에 대해 과세됩니다. 납부 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로 모든 금융기관에서 납부 가능하며 보이는 ARS, 신용카드 또는 위택스 간편결제 앱을 통해 은행 방문 없이도 납부할 수 있습니다. 촬영하겠습니다. 하나은행과 당진우체국, 송산농협 당진항지점이 당진사랑상품권 판매 환전대행점으로 추가 확대됩니다. 당진시와 이들 3개 기관은 협약을 맺고 코로나19 장기화로 위축된 소비 심리 해소와 지역 경제 회복을 위해 당진사랑상품권의 판매와 환전에 대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이로써 관내 당진사랑상품권 판매 환전대행점은 총 55개소로 시는 지역 경제의 빠른 회복과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